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번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볼 지방직 서울시 대비 어법에 관련된 내용만 한번 쭉 묶어서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 사이트에는 뭐 찍기 특강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찍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안에 다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무료 강의라는 개념을 저는 아예 안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학원 측에서 넷클래스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간곡한 부탁이 와서 아마 제가 이 학원에 와서 기출 해설 강의를 빼놓고는 무료 특강은 지금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밑에 연구실에서 지금 요거 틀어놓고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뭐 학생이 한 5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거는 참담합니다. 안할걸 그랬나 봐요. 아니죠. 뭐 지금 아직 뭐 홍보가 덜 됐다라고 뭐 그렇게 이제 학원 측에서는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좀 늦게 올라온 것도 있었고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그냥 와서 수업 듣고 잘 정리하셔서 또, 뭐, 좋은 인연 만들어서 좋은 결과 있으면은 그걸로 저는 족할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이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앞두고 문법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까? 가장 좋은 정리가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교재를 다 갖고 계십니까? 교재가 다 있다는 전제로 그리고 이제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여기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법적 항목들을 좀 쉬운 문법 문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료가 이제 두 번이 나가겠죠. 오늘 한번 하고 수요일 날 자료가 또 다른 자료가 나갈 텐데, 그 자료를 시험 볼 때까지 뭐, 여기 안에다가 필기할 것들 또더 추가시킬 것들 있으면 추가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냥 시험장에서 한번 쭉 훑어보고 시험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위에 타이틀 페이지 말고요. 한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은, 어법 예언 리포트라고 왼쪽 위에 타이틀이 보일 거고, 챕터 1, 동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문법 줄 세우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뭘좀 해볼 거냐면은 동사와 관련된 문법을 한번 총 정리해 봅시다. 자, 어법 문제에서 동사가 보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주어를 찾아서 동사의 수일치를 시켜보자. 그리고요, 요 동사를 보자마자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의 기본 속성, 그 동사가 지니고 있는 기본 특성, 요것들을 파악해 보자. 그리고 동시에 목적어 유무를 판단해서 태일치라는 거, 능동 수동을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변 내용 보면서 시제 일치라는 개념을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동사 문법 다죠. 수, 태, 시제,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또 하나 더 추가시킬 게 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의 기본 속성.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열면은 적중 예상 문제 1번 항목이 나올 거예요. 자, 요 1번 문제는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뭘 갖고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냐면은 동사 수일치라는 걸 갖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다. 자,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12문제가 있습니다. 제가요,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미 먼저 문제를 푼 학생들도 있을 거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처음 문제를 푼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1분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동사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수일치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문제풀이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 있고, 동사수 일치는 주어를 찾아서 동사의 수, 단수, 복수를 결정하는 개념입니다. 1번에는요, as well as, 요 상관 접속사에 대한 수일치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라는 거고, she 밑에다가 대문자 b 쓰시고, you 밑에다가 대문자 a 쓰시고, 여백을 충분히 뒀으니까, 예, 그 중간중간 또는 옆면을 이용하셔서, 아래쪽을 이용하셔도 괜찮고, 요거랑 같은 상관 접속사가 뭐가 있었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 Also는 생략 가능하고, 요렇게요, 상관 접속사는 동사 수일치를 어디에다가 B에 일치시킨다. 이런 게 이제 한번 정리가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에 일치시켜야 되니까, as well as, 요거는 순서가 바뀌어야 되고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 B as well as A, B에 일치시켜야 되는 거니까, she is,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 2번, 올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사람을 지칭하면은 복수, 우리 사물을 지칭하면은 단수. 미스 리를 알았던 모두가 그 여자를 그리워한다. 이렇게 의미 부여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따져야 되니까. 누군가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리워한다. 사람들 틀림없겠죠. 사람일 때는 복수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 miss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3번에는 요 부분 주어라는 개념, of 다음에 명사에서 동사의 수가 결정이 되더라. 요 명사가 단수 명사면은 동사는 단수 동사로 받고, 요 명사가 복수 명사면은 동사는 복수 동사로 받아라. 그럼 여러분들 뭐가 부분주어라는 개념이 한 번쯤은 정리가 돼야 될것 같다. 그래서 요 수업이 끝나고, 맞아. 복습을 하면서 한번 쭉 내용을 점검하면서, 아, 맞아. 부분주어 있었지? 기본서 보시고 부분주어 필요한 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 뭐 부분주어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따박따박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마 모든 내용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요. Three quarters, 4분의 3. 요게 분수 표현 부분 주어. 부분 주어는 동사의 수를 어디에서? of 다음 명사에서 결정. bear, s 안 붙었으니까 단수. 따라서 동사 has, 단수 동사로 받아라. 4번, 디테일한 개념이죠. 우리말로는 many a doctor, 많은 의사들, 복수의 느낌이지만, 영어는 many a 단수 명사, 동사도 뭐로 받아야 된다? 단수 동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가시켜 주시고, 그리고 한 번만 그냥 쭉 훑어서 복습해 주시고, 뭐또 시간 나면은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또한번 훑어보시고, 아마 문법이 가장 짜임새 있게 잘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다뤄보는 거거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칠판 지울 동안에요. 예, 또 위에 지금 정리됐던 내용들 한번 다시 또쓱 한번 훑어보시고. 짜임새 있어야 돼요. 예, 어차피 귀중한 시간 내서 여러분들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입니까? 잘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 가볼게요. 이런 게 상관 접속사죠. Neither A nor B. 어디에 B에 일치? I have. 이렇게 쓰셔야 되고. 6번, all. 주어 자리에 나와 있다. 의미 부여해 보시고, 내가 얻고자 원하는 모두는 그 여자의 지위요, 그 여자의 재산이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얻고자 원하는 것, 문맥적 개념으로 사물. 사물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는
단수로 받아라. is. 자, 7번. each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 무조건 동사는 단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each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는 무조건 단수. 8번. every가 역시 주어 자리에 나올 때 every 밑줄 그어보시고 뒤에 a and b든지 a든지 동사는 무조건 단수. 그래서 동사 원형에 s를 붙여야 된다. 이런 게 수일치. each를 외우시고 every를 외우시고 9번. 언제든지 나와도 어색함이 없죠. the number of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는 동사는 무조건 단수로 받아라. 10번. leading 주어 자리에 동명사 주어가 나왔다. leading은 동명사, 복수의 개념이 없겠죠. 당연하게 단수 동사로 받아라. depends. 11번. WH 의문사절 what 이외에도 뭐 where, when, why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 명사절 주어 절이 주어가 될 때도 역시 동사는 단수로 받아라. 그리고 12번 바로 요 적중해석 문제 요 다음 페이지에 2번 문제에서 도치 구문을 정리할 건데 there가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야 되고 주어 자리에 a number of가 있을 때는 거꾸로 이번에는 복수 동사 are. 아까 우리 9번 문제에서 the number of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는 동사 단수. a number of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는 동사 복수. 요것도 한 꼭지에 외울 필요가 있겠구나. 됐죠?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은 동사 수일체와 관련된 내용들은 얼추 정리가 됐을 거고 자 이제요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 적중예상 문제 2번을 볼 건데 자 요거 하나 쓰시고요. 2번 문제는 주어 동사 도치의 개념이다. 타이틀 쓰셔야 돼요. 필요한 항목들을 다 정리해 볼 거라고. 시간 한 40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문제풀이 시작. 자, 2번하고 3번 사이에 약간의 여백이 좀 있을 거고요. 각각 보기에 도치에 관련된 내용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1번 뭐가 포인트였었죠? 장소 위치에 전치사구가 문 두에 위치할 때 요게 포인트. 일형식 동사만 뭐가 가능하다? 주어 동사 도치가 가능하다. 다른 동사들을 2형식이나 3형식 동사들은 도치가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장소 위치 말고 또 어떤 개념도 있었죠? 시간의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두에 위치할 때 1형식 동사는 반드시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1번 around the corner, 코너 주변에 장소 위치 길 위에 있는 코너 주변에 장소 위치 come 일형식 동사 오다 가다 일형식 동사 new face 주어 도치가 됐네요. 1번 괜찮습니다. 자, 2번 옆에다가는 또 요걸 필기하셔야죠.
only라는 단어가 뭐하고 결합이 될 때 시간 개념하고 또는 only라는 단어가 장소하고 결합이 될 때 반드시 요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야 돼요. 이때는 동사가 일형식이든지 이형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도치. only 시간, only 장소. only가 단독으로 나올 때는 주어 동사 도치가 안 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요. only 밑줄. 그리고 when, 뭐뭐 할 때, 어렸을 때, 시간 개념이 뒤에 온다. 노가 일반 동사니까 도치 동사 둘을 쓰는 거고 시제가 과거니까 did로 바꿨다. I 주어. 틀림없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다. 3번. 옆에다 쓰셔야죠. 영어는 부정어구가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주어 동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도치. 동사가 일형식이든지 이형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도치. 부정어구가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부정어구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rarely, barely, never, little 이런 단어들 외우시고 있어야 되고 not only도 부정어구에 해당이 되고 no longer 한 번쯤 기본서 보시면서 부정어구 한번 정리해보자. rarely 부정어구. fact 주어. 당황하게 하다. 동사. 틀렸죠. rarely가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는 어떻게 돼? 도치. 4번. so 형용사나 so 부사가 문두에 위치할 때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야 되고 이렇게요. so가 문 뒤에 나올 때는 뒤에 대절이 항상 이어지더라. 물론 대절 다음에는 주어 동사 요소는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 필기. 맞아. so 형용사, so 부사. 지금 도치구문 네 가지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시킬 거고. 자, 필기 다 됐으면요.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 놓치지 마시고요. 형용사 보어 또는 과거 분사 보어. 현재 분사는 두 문대 위치에서 도치 잘 안 시키거든요. 자, 보어라는 뭐 이렇게 군더더기 정보도 필요 없고요. 그냥 문장 첫머리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과거 분사가 나올 때 가다가 반드시 주어 동사 도치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것들, so do I, 나도 또한 마찬가지야. 부정일 때는 neither, do I, 또는 nor do I, 이런 것들도 지금 주어 동사가 다 도치가 되고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은 2번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됐다. 해주시고 지금 저는 채팅창을 보면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질문할 거 있으면은 이거 좀 제대로 되는 거야? 채팅에 뭐 채팅 아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겠느라고 이거 뭐 언제 채팅을 해? 말이 안 되지. 소배 몰두하느라고 혹시라도요 궁금한 거 있거나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글을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보면서 우리 조교가 뭐 대답할 수 있는 건 조교가 대답할 거고. 제가 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안 올라와요. 뭐 선생님 멋지시네요. 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네. 정리됐죠? 자, 이제요. 적중 예상 문제 3번으로 넘어갈 건데 3번 문제 한번 먼저 좀 풀어보시고요. 3번의 문법 포인트 좀 이따가 제가 설명 좀 해볼게요. 시간 역시 한 4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글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예. 공유장은, 공유는 저를 지칭하는 거 맞지? 네. 3번 문제의 포인트는요. 예, 동사의 본질, 일형식 동사라는 게 뭐냐? 요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3번 문제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칠판 보시고. 어떤 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없던지요. 또는 부사가 나오던지요. 또는 전치사구가 나와서 문장이 완성이 돼요. 즉, 어떤 동사는 주어만 있으면은 의미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로 달랑 문장이 끝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수식어의 개념, 부사나 전치사구가 붙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동사들을 일형식 동사라고 칭할 거고, 가장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요 동사는 뭐가 불가? 수동태가 불가하더라. 간혹, 아주 간혹, 요 부사 자리에 뭘 붙이더라? 형용사를 붙여서 틀려요 하는 것들도 출제가 되더라. 부사 자리에 형용사를 붙여서 틀립니다라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떤 동사들이 일형식 동사일까? 요 부분을 기본서를 한번 보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냥 간략하게 왕래 발차, 가고 오고 떠나고 출발하는 개념, 움직임, 왔다 갔다 동사들, 그리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증감 동사들이 대체로 일형식 동사들이 많더라. 그 정도를 정리해 드리는 거고. 자, 요게 정리됐으면은 바로 문제 풀이. 주어 동사를 찾으면서요, 모든 문법 문제의 시작은 요거죠. 요때요 동사의 형태를 보시고 was migrated BPP 수동태. 그런데 이주 움직임 동사는 뭐가 안 된다고? 수동이 불가하더라. 2번. 오일 가격이 주어고요. has increased. 요게 decreased 감소하다 동사죠. 자, 요거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동사들 감소하다는 일형식 동사예요. 얘는 have been PP 수동의 형태를 취하지 못한다. 능동 좋고 이 동사들은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부사들이 붙을 수 있다. 요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가장 적절한 건 2번. 이렇게 연결이 될것 같아. 3번에요. police officer 주어고요. wander 배회하다. 왔다 갔다 동사 일형식 동사. 일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붙으면 안 된다고요? 형용사는 안 돼요. 그래서 쓸모없이, 쓸데없이 uselessly ly를 붙이십시오. 4번 주어 spoken words 동사 자리가 BPP 수동태. 바로 이때 emerge라는 동사의 속성, 본질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 뭐지? 기억나시죠? 이 뭐지? 그래서 요 동사는 일형식 동사고 얘는 뭐가 안 된다고? 수동이 불가하더라.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연결이 된다. 요게 이제 일형식 동사의 기본 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잘 정리될 수 있다니까. 다음 주까지도 계속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지금도 역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적중 예상 문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역시 문제 풀고 내용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시간은 한 40초 정도면 될것 같아요. 문제 풀이 시작.
다 됐죠? 질문이 하나가 왔었는데요. 아까 2번 문제에 온리담에 제가 시간이 있어야 된다. 온리담에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온리에 딸리노가 있어야만 뒤에 주어동사가 도치가 되는 겁니다. 온리가 단독으로 나올 때는 도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시간 개념이든지 온리담에 장소 개념 나올 수 있어요. Only in that place, 그 장소에서만 이때도 뒤에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4번 문제 옆에다가는 요걸 하나, 밑에다가 여백이 있을 거니까 밑에다가 요거 하나 정리할 겁니다. 칠판 잠깐만 같이 볼게요. 어떤 동사는 주어만 있어가지고는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요 동사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동사들을 이형식 동사라고 칭할 거고 요 이형식 동사가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죠. 몇 개 안 됩니다. 요 이형식 동사의 본질, 속성은 어디에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형식 동사, 수동이 불가하다 하나 정리하시고 요 자리에 간혹 쓱 부사를 붙여가지고 형용사 자리인데 부사를 집어넣어서 형용사 부사를 묻는 경우들이 출제가 되죠. 역시 중요한 거는 어떤 동사들이 이형식 동사인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쯤은 훑어보고 갈 필요는 있다. 근데 이형식 동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좀 요거는 가볍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기본서 한번 보시고 어떤 동사였지 이형식 동사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에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정리가 되겠나 이게 이형식 동사들이. 요런 동사들이 이형식 동사의 전형이죠. 이형식 감각 동사. 뭐 이런 것들, look. 사운드, 스멜, 테이스트 이런 유의 동사들 이 동사들은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 보호가 나와야 된다. 이 동사들은 뭐가 안 된다? 수동이 불가하다. 이런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정리해 놓고요. 바로 문제풀이 갑니다. feel, 이형식 감각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형용사. 이게 바로 이제 포인트. 음식이 상하다 할 때요, go bad, ly 빼셔야 되고, 얼굴이 창백해지다, turn pale, 창백한 형용사 보어. 목소리도 이상하다, 사운드 이형식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2번이 제일 적절하다. 4번에요. 규칙이 유효하다 할 때요. hold 부사가 아니고 good. 이런 유의 동사들 정리한 것들이 몇 개 있을 거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충분하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3번 유도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요. 5번 문제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40초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풀고 내용 설명 또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 시작. 자, 문제풀이 다 됐나요? 여기 괜찮네요. 예, 채팅 올라오는 것 좀 보고 인강으로 듣다가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멋진 것 같다고요. 이거는 뭐 제 친인척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또 친인척이 몇 명 듣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매일매일 라이브 강의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라이브 강의는 무료로 이제 가는 거니까 이건 안 됩니다. 유료로 빨리 전환해 주시고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5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5번은 좀 어려운 건데 구동사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구동사. 이 개념은 제가요 수동태편에서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구동사가 뭐가 구동사죠?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데 자동사에 뭐를 붙여서, 전치사를 붙여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구동사입니다. 이 구동사는 좀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요즘은 구동사에 대한 본질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 할 때 operate라는 동사는 자동사고 반드시 on을 붙여야지 뒤에 누구누구를 수술하다, 목적어가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요즘은. 대신에 패턴이 좀 바뀌었죠. 구동사를 뭘 갖고 물어본다? 수동태의 개념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자, 이쪽 보시고 dispose라는 단어는 자동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of를 붙이면은 요거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무엇을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주어 dispose of 목적어가 나올 때 주어가 무엇을 없애다 요 의미를 만들 때 요게 수동태로 바뀌면은 목적어가 주어로 넘어올 거고 be disposed. 자, 요때 뭐가 포인트? of가 빠지면 안 돼. 왜? of는 dispose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 요게 한 단어다. 그래서 얘를 구동사라고 칭하겠다. be disposed of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요 주어가 뒤로 전치사 by 이런 식으로요. 목적격으로. 근데 요거는 많이 생략들이 되거든. 요게 이제 구동사 수동태다라는 개념. 뒤에 가서 한번 요 부분은 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7번 보시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dispose of 다음에 명사를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be동사랑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수동태.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명사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쓰려면은 이게 어떻게 고쳐져야 된다? 여기 이제 by라는 전치사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은 구동사를 노골적으로 물어봤죠. 무엇을 방해하다, 가로막다 할 때 interfere라는 단어는 자동사고 뒤에 대상, 목적어를 쓰기 위해서는 내 결정을 가로막았다, 내 결정에 개입을 했다, 전치사 with가 있어야 된다. 또는 뭐 in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구동사. 쉽지 않은 문법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쭉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구동사를 참 많이 시간 들여서 외웠었습니다. 구동사 암기가 필요하더라. 3번이 정답이었었고요.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했다, operate on. 요게 빠지면 틀리죠. interfere in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3번 정답이고. 구동사에서 우리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가자고요. 밑에 여백이 있을 텐데 이건 구동사는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저는 A라고 쓸게요. 그리고 요 뒤에 전치사구가 붙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명사 대신에 ing, 동명사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편의상 저는 요거를 B라고 놓을게요. 이런 거 provide, 제공하다, A with B,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한다? A에게 B를 provide, 제공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동사에서 요 타동사 전치사고 같이 묶어서 외우셔야 되고, 그런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요걸 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딱 요거죠. 요건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Stop. Keep. Prevent. Hinder. Prohibit. Discourage.
요 막다 못하게 한다의 계열 동사들은 좀 더 있고요. 요 동사 뒤에 A 목적어가 나오고 요 자리에 from B. 요거는 꼭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다. 시험 문제는 간혹, 자주 요 자리에 쓱 to 부정사를 붙여서 틀려야 하는 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구동사 한번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동사 A from B 구조 요거는 좀 한 번쯤 더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선택지 4번에 보시면은 discourage A from B 자리인데 from B 자리에 뭐가 나왔지? to 부정사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요것도 한 번쯤 시험 보기 전에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잘 됐습니다. 자, 바로 요거 하나 빠졌다. 일로 오셔서 그래서 적중해서 문제 5번은 뭘 갖고 얘기하려고요? 구동사라는 걸 갖고 얘기하려고 5번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 쓰시고. 그래서 요 타이틀을 보시고요. 타이틀을 보시고 문법 포인트 어떤 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쭉 묶어서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질문이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 제가 늘 국가직 얘기하면서 말장난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지방직은 말장난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말장난 갖고는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말장난에 대한 개념은 꼭 국가직에서만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올해 나올지도 모르니까 말장난이라는 개념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말 보는 거 영장 문제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한번 단어 순서 맞춰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심대하게 말장난 갖고 출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참고하시고.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는 요게 바로 문법 포인트죠. 문제 옆에다가 요거 하나 쓰시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암기 언제든지 시험 문제 출제돼도 언제든지 나와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거는 됐죠? 바로 이런 거죠. 조동사 찾으면서 뭐 여러 가지 문법적 개념을 보다가 inhabit란 동사를 보자마자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전치사 인 없이 바로 목적어. 우리말은 어디어디에 살다라는 뜻이지만 마치 자동사의 느낌이지만 영어식 사고는 inhabit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구성되어 있다, comprise, 꼭 뭔고 뭐뭐로 이런 것들로 인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인 쓰지 않고 바로 뒤에 목적어 취한다. 이런 동사들이 한 열 몇 개가 있어서 12~13개 정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외울 필요가 있다, 요 개념은. 타이틀 보시고, 맞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디어디에 답하다. 질문에 대답하다. 마치. 어디어디에 질문에 대답하다. 우리말 느낌은 딱이잖아. 영어는 이런 걸 용인하지 않는다. to 지우세요. 그냥 바로 answer 목적어. 이렇게 와야 된다. 4번에요.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고객에게 인사하다, greet란 동사가 인사하다인데 누구누구에게 꼭 뭐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to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greet은 삼형식 타동사라고 얘는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 와야 된다. 그래서 4번 요게 정답. 지금 우리 1형식부터 2형식, 3형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보시고 이제 계속해서 적중해서 문제 7번 문제풀이 시작하십시오.
자, 여기다가는 뭘 정리할 거냐면요. 7번 옆에다가요.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들이 몇 개가 있죠. 이 동사들을 꼭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1번에요. convince란 동사가 보이는데,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다라는 개념. 특히 이렇게 대절을 뒤에 목적으로 취할 때에는 convince는 반드시 사형식 구조를 취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거야. 특히 처음 수업을 들으면 더욱더 이해가 안될 텐데, 이 내용은 제가 뒤에 수동태 편에서, 사형식 수동태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얘는 틀렸다라고 전제해 주시고,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죠. propose,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안하다. 사람, 사물 구조. 이게 이제 사형식의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동사, 사람, 사물. 그런데, propose, 제안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안하다. 우리말 구조는 사형식이 딱 맞아떨어지지만, propose는 몇 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 얘는 뒤에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못 취한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야 된다? 여기다가 to, 전치사구를 붙이시고, 뒤에 목적어 하나만 있는 삼형식 구조로 취해야 된다. 이런 동사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죠. 뭐 propose, 또 recommend, introduce,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소개하다, explain,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다, propose,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 우리말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람 사물 구조 사형식이 딱일 것 같지만, 영어식 사고는 얘네들은 정확하게 삼형식 동사들이다. 그 동사들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맥락이 borrow라는 동사, 누구누구에게, 잠깐만요, 지우고, 누구누구에게 사람, 무엇무엇을 사물, 마치 몇 형식, 사형식 구조 같지만, 얘는 철저하게 삼형식 구조다. 그래서 문맥상 누구로부터 여기에는 from 전치사구를 붙여서 뒤에 목적어 명사를 다는 삼형식 구조로 써야 된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assure이란 동사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수동태로 또 넘어가죠. 밑에 여백이 있을 거니까. 여백이 있으시죠? 자,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어떤 동사는요, 이건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는 요 뒤에 사람 목적어를 취하고요. 그리고 that 주어 동사, 명사절을 다시 목적어로 취한답니다. 그래서 얘도 목적어, 우리는 요걸 이제 간접 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용어 필요 없다. 사람의 느낌 목적어고, 다시 뒤에 that절,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두개 있는 동사들이 사형식 동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사는 반드시 이렇게 사람 대절을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있더라. 그 동사가 많지 않고요. 한 7개 정도의 동사가 그렇더라.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4번에 나와 있는 assure 필기하시고 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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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욜로입니다. assure이란 동사는 어떤 구조를 취한다? 대절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요게 빠지면은 assure 바로 대절 못 취해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동사들을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방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번이 왜 틀렸는가?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요거 먼저 좀 보고요. 그럼 어떤 동사들이 이런 구조를 취한다? assure, inform, notify, inform, notify, remind, convince,
그리고 추가하는 게 promise, tell. 요거죠. 이렇게 일곱 개 동사들이 어떤 구조를 취한다? 목적어, 대절 구조를 취한다. 자, 이쪽 보시고요. 그럼 이런 구조는 없나 봐요. 주어, ask, 나에게, me, 뭐를, 대디아를 물어본다. 자, 동사, 사람, 사물, 대절. 안 돼요. 이런 영어 문장은 없다는 거죠. 왜요? 요 자리에 동사가 얘네들이 아니라고. 거꾸로요. 그럼 이런 구조를 취할 때는 동사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이 동사들은 반드시 사람이 오고 뒤에 대절을 취해야지. 7번 보시고요. 선택지 1번처럼. 선택지 1번처럼 convince 다음에 바로 대절을 못 취한다는 거죠. 이거 꽤 어려운 문법이에요. 쉬운 문법 아니거든. 이것도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요.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긴가민가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뒤에 테일치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형식이고요. 적중예상문제 8번부터가 이제 5형식 개념으로 넘어올 겁니다. 어휴, 벌써 50분이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제가 2시간을 계획하고 문제 풀이를 이어나갔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가 29문제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신민당들 한번 해보고 뭐 좀 늦어지면은 좀 더 연장해서 해보죠. 뭐 자, 좀 쉬었다가 갈게요. 따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좀 쉴 때는 좀 쉬시고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뒤에 또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